본인은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로워요.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롭고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다내 손으로 뭐가 다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다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인데 어머니 대답을 좀 주세요. 네. 다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인데 목소리도 다 몰라요 누군지. 네. 스타일인데 본인 자체가 뭐가 다 지금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지금 어머니 해운년이 지금 이제 이민년에서 지금 개묘년 넘어왔잖아요. 네. 임년, 기면 넘어왔는데, 어머니가 지금, 변동의 이동이 지금 들어와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뭐가 지금 바꿔줘와, 와 있어야 되는 수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뭐, 일의 변동, 그리고 이직의 변동수가 있어서 어머니가 뭘 바꿔야 되는 수준이 들어와 있고, 지금은 금전은 막 돈이 지금 막 엄청나게 돈이 막 치고 들어와 있는 형국은 아닌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돈에 급급해? 제가요? 제가 돈이 있어야 집을 지금 장만을 해야 되거든요. 집이 전번에 한안 좋게 해서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은 엄청 급급해. 원래 금전은 사주에 돈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어머니가 돈은 엄청 급급해하고 돈을 마련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막 질려고를 막 하거든. 근데 질려고 하니까 돈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성격만 날카로워지고 성격만 예민해지고 모든 게다 힘들어. 근데 내가 아무리 성격을 날카로워진다고 해서 내가 돈이 모여요? 모여 안 모여 살아보니까 맞아요. 조금 내려놔. 그러면은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하는데 모든 것 자체가 어머니는 짜증이 많아. 맞아요. 신경질 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한다고 잘해. 근데 내가 원을 줬어. 한 개를 줬어. 근데 너도 나한테 한 개를 줘야 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 줬다 그 사람이 하나 안 줘요. 대신에 또 다른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줘요. 이득을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조금 머릿속에 계산하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계산을 너무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 너무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분류해낸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니 사주가 뭐 돈이 엄청 팍팍하거나 어머 진짜 뭐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이건 아니야. 근데 당장 뭐 하는 생각 너무 힘든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죠? 근데 어머니가 지금보다는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조금 뭐 문서도 만질 일이 있고 돈도 만질 일이 있는데 지금은 뭘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조금은 나는 경매 같은 거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거 어머니가 좀 잡아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59주전 들어서면서부터는 돈이 어머니가 조금은 금전이 조금은 금전은 조금 엄마 손절 실물이 조금 되면서 59, 60서부터 금전이 어머니가 돈이 왜 다 나가는 금전이 많으셨을 텐데. 나가는 금전이요? 제가 지금 담이 걸려가지고 나가는 금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59, 60부터는 어머니가 좀 나가는 금전이 많아서 조금 지금 들어오는 수준이 올해도 돈은 지금 막 들어오는 수준은 아닌데. 금전을 갖고 움직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조금 올해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좀뭘좀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아. 지금 뭐 급하게 뭘 잡으려고 그러면은 마땅히 잡히는 것도 없고 마땅히 뭔가 하려는 것도 없고 근데 어머니가 올가을에 급하게 뭔가 마음먹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 올겨울에요? 올가을에. 올 가을에? 올 10월, 11월 달에. 아직 없는데 계획은? 계획은 없는데 올 가을에 갑작스럽게 내가 뭔가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있다고. 뭐 집이나 뭐 이런 걸로. 이 집이 지금 올 가을에 만기예요. 그지? 이거 올 가을에 뭔가 바꾸려는 게 조금 있긴 있다고. 근데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꿀 기회가 있긴 한데, 그때 어머니가 한번 변동은 한번 있긴 해. 그때 한번 움직이는 운은 있어. 그때 한번 움직이고, 한 2년 정도 있다. 그때 어디 문서를 잡을 때, 그때 문서를 잡아야지. 바뀐다고 지금 문서를 잡게 되면은 조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문서를 잡아서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하고, 성질이 되게 급해요. 되게 급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은 옮길 운이 있나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안 맞아서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야? 안 맞는다기보다 다 맞는데요. 그 조금 윗사람하고 좀안 좋아서 그러니까 직장하고 사람 안 맞아 어쨌든 안 맞아서 움직이려는 거잖아 내 말은 그 말이야 근데 움직이려고 하긴 하는데 그냥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3, 4월 달 정도 돼서 움직이실 것 좋아요.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냥 있는 게 좋아요.
움직이셔도 가서도 조금은 고민은 되긴 해요. 근데 움직이면 어머니 양력 3, 4월 달. 그때 한번 변동 이동수가 한번 있어요. 그때 어디 기회가 들어서 3, 4월 달 한번이 어머니가 자리 옮길 기회가 생겨요. 그때 움직이면 그때 움직여도 괜찮아요. 3, 4월 달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움직이시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자리가 없어요. 오늘 안에 간다고 해도 마땅히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어. 움직인다고 하면 그때 움직여. 마음을 먹었으면. 크게 마음 먹은 건 아닌데요. 내가 움직여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 나쁘진 않은데 사람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 때문에 조금 가까 어쩌까 좀 그러는 것 같아. 그러긴 한데 3, 4월 때 수년 지나고 나서 그때서 조금 뭐. 11월 넘어서는 제가 운이 있나요? 옮길 운이? 11월 달쯤. 올 11월 달? 11월 달은 집문서에 이동이 있다 그랬잖아 내가. 직원의 있고. 직장의 이동이 아니라 집문서에 이동이 있어서 그때는 한번 변동을 해도 괜찮아. 그때도요? 그러니까 그건 집문서의 이동이라고. 집문서의 이동이고. 문서의 이동이라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일의 이동수가 아니라 집문서에 대한 이동이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면 괜찮아 내가 봤을 적에는. 사는 게 답답하다. 신랑이랑 사는 게. 답답해요? 근데 장시 기주야. 옷이 대주니까 장시 기주하고 사는 줄 알아. 맞아요. 저 맞춰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똑똑해도 그래도 마누라 생각하는 거 이만한 남자 없어. 너 그거 아냐 모르냐 애미야. 알아요. 그것만 알고 살아. 밥이나 잘 챙겨주고 잘해. 잘 챙겨주고 있어. 잘해. 옷이에도 우리 나라 전 대주는 뭐냐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몸수가 몸에 칼 댄 데 없어요? 있죠. 여기 뭐, 수술했잖아 자기. 이거 칼 됐지. 몸에 칼. 이건 오래된 거고. 몸에 칼 댄 거 없어. 수전이 본인이 몸에 저기 뭐야 칼을 대고 본인은 수전 자체가 뭘 믿거나 뭘 혼자서 너무 올고자. 올고다. 너무 올고자. 곧다고. 너무 올고자. 올고는 게 문제야. 정직하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야 대주야. 근데 너무 한 곳에 내가 대를 너무 쭉쭉 뻗으려 그러다 보니 내가 돈 자체가 돈씨가 돈이 안 마르다 보니까 마누라가 답답해. 마누라 다 좋아. 근데 신랑이 똥도 버릴 데 없어. 다 좋은데 이걸 벌어오는 게 참 그게 말 못하게 이 사람 다른 거는 다 내가 뭐라고 말할 게 없이 다 잘하거든 신랑이. 뭐 하면 뭐 다 챙겨주고 뭐 있으면 다 알아다 해주고 뭐 알아서 움직여주는데 하나 이 금전 벌어오는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금 뭐가 되고 돈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도 항상 이 정도서만 하기 때문에 큰 욕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이 나이 먹어서도 나 그냥 뭐 나 밥벌이 하면 되고 내 몸 건강하면 되고 나 그냥 잘 살면 되고 그 이상 나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어? 그러냐 안 그러냐? 그치. 응?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살면 잘 살면 되니까 본인은 그래도 먹을 식복은 있어요. 금전복은 많지는 않은데 돈은 끊기지는 않아. 근데 우리 본인은 원래는 장사를 해야 돼. 저요? 원래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야 돼. 해갖고 내가 원래 내 금전을 만지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본인이 조금은 겁이 조금 많아요. 겁 많아요. 그래갖고 그 뭐랄까 그러니까 개미성이야. 맞아요. 그러면서도 대담하지가 못해. 개미성이야. 그러면서도 좀 뭔가 좀 확 포부축으로 그러면서도 또 사람이 서방님처럼 욕심이 없으면 괜찮은데 남 잘 사는 거 보면 나도 부러워. 맞아요. 이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갑다. 이런 것도 하고 사는데 나는 그거 보면 그건 또 부럽고 괜히 또 괘씸도 스럽다. 이 나이 먹도록 나는 뭐가 가진 것도 없고 욕심도 스럽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들어. 그런 마음도 드는데 본인 자체는 금전복은 많지는 않나 내가 노력성을 해갖고 먹고는 사는 복은 되느나 워낙 자기의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조금 편안히 가지면 이 신장 혈압 조금 조심하셔. 네네. 혈압이 조금 안 좋아. 왜 안 좋냐? 내 스스로 나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맞아요. 내 혼자 만드는 병이야. 나 혼자서 막 고민하고 머리를 아프는 병이기 때문에 내 혼자 그냥 조금 머리를 좀 릴렉스하고 내뼈주면 괜찮기 때문에 조금 일은 앞으로도 뭐 건강은 조금은 원래 관절이나 뼈나 원래 육신은 원래 처녀 때부터
몸은 항상 내가 원래 이런 데는 원래 항상 근육통은 항상 있었던 몸이야. 원래 몸 자체가 이렇게 몸 항상 내가 아파 그냥 전신이 두드려 맞은 거. 근데 크게 나한테 뭐 엄청나게 뭐 병이 큰 병이 들어오 이렇지는 않은데 우리 대주는 내년 지나고 후년 지나고 보험 많이 늘어나야 돼. 후년 지나고 대장이나 이쪽으로 조금 조심할 일이 있어. 여섯 일곱 수전에 그러니까 조금은 보험 같은 거 있으면 보험 들어오는 거 있으면 보험 잘 들어나. 그래야지 보험금에도 많이 타지. 그 그러니까 대장이 번... 우리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래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대장은 안 좋을 리 있어. 유전도 있고 대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조금 본인 먹는 거 좀 관리하고 그리고 조금 이 그 보험 같은 거 많이 들어놓으라고. 그거는 뭐 내가 뭐 딴 거 얘기해 줄 건 없고 관리해야 보면 칼을 드는 수전이 있어요. 6살 6, 6, 7배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되겠네. 받고 보험도 미리미리 들어놔야지. 좀 들인 것을 조금 몸에 좀 칼을 좀 들여준 수전이니까 조금 칼자국이 젊을 적에 한번 있고 두 번 몸에 대야 되거든. 여섯 일곱 회 한 번 되는 수전이 있으니까 작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때는 크게 넘어가는 수전이야. 그러니까 잘 넘길 수 있죠. 그때. 그거는 조금 본인이 원래 내년에 조금 이게 아버님이 올해 지금 지금 삼재가 들잖아. 삼재가 드니까 원래는 삼재풀이 올해 내년에는 원래 해야 돼. 근데 뭐 믿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해라 마라 소리는 안 해. 근데 올해는 뭐 삼재는 드니까 올해 내년 같은 경우 올해는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미리 좀 삼재풀이 홍수맥이 액땜이 조금 치고는 가야 돼. 원래 수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조금 미리 건강관리 보험 있으면 좀 들어놓고 좀 관리를 조금 하긴 해야 된다. 우리 대주가. 대장하고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장은 아파야지 증상이 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검사를 미리미리 하셔야 재수 없으면은 또 안 보일 때는 안 보여요. 맞아요. 재수 없으려면 죽으려면 그러니까 관리 잘 하셔야 돼. 여섯 일곱 수가 조금 몸에 칼을 좀 세게 되니까 그때는 건강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해. 그것만 하면 되고 그리고 문서는 한 2, 3년 정도 있으면 어디 작은 거 하나 잡고 얘분은 조금 있다가 어디 뭐 조그만 거 어디 저 경기도권이나 어디 가서 뭐 조금 어디 뭐 땅바 있는 거 조금 있고 조금 어디 뭐 경비를 보든 뭐를 보든 좀 이런 데 일하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생활했으면 좋겠고 우리 와이프는 어디 조금 도심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살 수 있는 데를 원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향이 정반대야. 마누라는 좀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살고 싶고 그냥 여기는 좀 저기 뭐야 그냥 지방에서 그냥 농촌이나 하고 전원일기처럼 살고 싶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래. 에이구 그런 수준이야 내가 봤을 적에. 그리고 우리 아들 내미는 말을 안 들어. 고집이 좀 세요. 고집이 조금 센 게 많이 있어요. 자로가 하면 우루가 하면 자로 가는 스타일이야. 근데 지가 좋은 건 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지금 만나는 사람 있잖아. 이도 만만치 않아. 고집이? 성격이 남자야. 그리고 자기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걸 구분 뚜렷한 스타일이라서 조금 만나는 데 부딪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봤을 적에는. 둘이는 안 맞지 않아요? 종합으로? 합은 지금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겉궁합은 안 맞는데 그게 잘 맞아. 그래요? 그래서 둘이 합은 지금 잘 되는데 살면은 조금 힘든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둘 다 세거든. 하나가 약하면 살아요. 엄마가 보기엔 안 맞아도 둘이서 하나 약하면 그 하나가 져주거든. 근데 둘 다 불불이야. 둘 다 싸우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속궁합은 잘 맞아 둘이. 그러니까 맞게는 사는데 우리 아들내미도 아들내미 혹시 뭐 밖으로 댕기면서 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광고회사에 영상하고 있어요. 영상적으로? 네. 영상이 어제 밖으로 다니면서 일하는 거잖아. 찍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도 밖으로. 그때 막 기억해. 찍으러 다니는 거잖아, 엄마. 그거는 맞죠? 직업은 맞아요? 밖으로 다니는 왜냐면 가만히 못 있어. 성격이 우왕좌왕이야. 그리고 뭔가가 조금 한량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따분해하고 지루해하고 뭐하고 있어요. 그냥 후하고 그리고 누구 맞추게 살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지가 꽂혀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아이는 뭔가 꽂혀야 돼. 그리고 조금 뭔가 배타적이야. 부모도 배타적, 누구도 배타적, 사람도 배타적. 조금 나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게 좀 많은 성향이라서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도 말 안 들을 걸.
그러니까 걔는 아니라고 해도 지가 좀 사겨보겠다 이러고 저렇게 있어요. 근데 여자의 집안이 형 마음에 안 들어서 집안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막 콩가루 집안이야.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든 어쨌든 간에 엄마 그거는 엄마 생각이고 나는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보잖아. 네. 합이 둘이 불불이라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살아도 이혼하죠. 좀 그럴 수준이 조금 많아. 콩가루 집안이든 어쨌든 간에 뭐 또 아들이 버티고 살고 뭐 아무리 부모가 뭐라 그래도 요즘에는 뭐 다 결혼하면은 처갓집에다 말뚝 박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래도 둘이 맞으면 살거든. 근데 둘 다 성격 불불이라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아들이 그리고 엄마 아무리 해도 안 맥혀. 엄마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결혼을 조금 늦게 가라, 장가를 조금 늦게 가라 하는 수밖에 없어. 저는 그래서 그럼 사귀어보고 싶으면 사귀어봐라. 냅둬야 돼. 하지 말라면 더 해. 그러니까요. 얘는. 그러니까요. 그냥 엄마가 임신만 안 하길 바라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떨어지겠어요? 둘이 지금 합으로 봤을 적에는요. 네. 언제쯤 떨어져요? 아니 올해 내년까지는 가겠는데. 아, 내년까지? 올 내년? 그럼 떨어지겠어요? 넷다섯에 한 번에 이별 공방은 있는데 확 따보면 내가 당장은 못 주겠어. 가게 되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갈 수 있는 합이야. 우리 아들은 결혼을 늦게 해야 좋죠. 네, 어때? 원래는 40대 가야 돼요. 그쵸. 와. 38이나 한. 너무 늦다고 보네. 나는 한 35. 왜냐면 장가 두 번 가야 돼요. 누구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가 많아요, 사주에. 아, 그래요? 그러면 40대 보내면 괜찮겠어요? 그리고 엄마 들으면 미안한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섹스? 누구 닮았대요, 그거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아, 타고난 요즘 애들은 부모 그런 게 아니라 영상적으로 좀 그런 게 요즘 시대가 많이 보는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가 많어. 그러니까 걔 사귀고, 또 다른 여자애 사귀고, 이렇게 마흔줄에 그냥 지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아, 그 지가 오는 거 되면 그냥 그때 가서 그냥. 늦게 결혼시키나. 늦게 결혼시키나. 지금은 뭐, 지금 결혼한다고 해도 뭐, 엄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시킬 생각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 예. 능력이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어. 그래, 너도 지금 능력도 없는데 가서 뭐 할 거냐. 부모가 그러니까. 도와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해. 이제 벌어서 가라고, 니가 가고 싶으면. 뭐 지금 당장. 한 마흔대 돼서 접어들어서. 38이나 42 사이에 그때쯤 보내요. 그래야지 애를 낳아도 좀 똑똑한 애를 낳지. 맞아요. 너무 늦게 가면 또 애도 못 나네나. 그때도 여자는 있죠. 계속 결혼을 하죠. 걱정이에요.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 이런데 오시게 되면 상가집을 갔다 오시거나 그리고 뭐 그러면은 그 전혀 몰라. 처음이에요. 난 점집이.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식장도 상가집을 갔다 오시고 그 집에 결혼식장 가시면 안 돼요. 아, 결혼식에 남의 결혼식 가면 안 되고 상가집 갔다 오시면 그다음 언제까지요? 한 달은. 한 달. 그 달은 피하셔야 돼. 아, 그리고 상가집 갔다 오면 어디든지 가면 안 되네요, 그냥? 어디 모임에? 뭐 잔치나 좋은 일, 경사,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돼. 엄마 지금 딱 들어왔는데 내가 그러잖아. 누구 돌아가셨냐고. 상문이 딱 비치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그런 건 어머니가 모르니까 내가 그냥 가는데. 그런 거 있는데, 이런 데, 근데 오실 때. 저는 몰랐어요. 오실 때는 뭐, 진옥이 하려고, 마음먹고, 천도제 하려고, 마음먹고 오려고 오지 않는 이상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놔야 되겠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에티켓 쉽게 얘기하면.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았으면. 딱 미치는 거 오자마자 머리가 딱.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예약을 하고 지금 맨날 펑크 나가지고 이번에 세 번째예요. 왜냐면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강동구. 왜냐면 가깝구나. 멀진 않아. 예, 가까운데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여기서 코로나 걸렸다고 오지 말라 해서 안 얻었고. 두 번째는 제가 코로나 걸렸고. 코로나 걸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온 건데 이번까지도 또 펑크 내면 안 돼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온 건데 아휴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아들 때문에 걱정해서 온 거거든요. 이 아들은 팔자가 이 저기 많이 빌어줘야 돼. 엄마가 이런 거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사주가 많이 빌고 기도 많이 드리고 공 많이 드리고 살아야 돼. 사주가 이렇게 한량이라서 이게 막 이게 그냥 정처가 없어. 그러면은 지가 돈 안 보고 여자한테 기대거나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닌데. 그러지는 않아.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요. 그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자체가
끼가 많고 돌아댕겨야 되고 하나 일에 적응 못하고 영상 쪽으로 가기 잘했어요. 그냥 찍고 돌아댕기면서 하는 일 하면서 하는 일 밖으로 댕기는 일이 친구로 맞아. 자기가 뭐 사진 작가나 뭐 이런 뭐 화가나 그림이나 그러면서 뭐 그거보다도 컴퓨터 쪽으로 그 영상 제작하고 컴퓨터 제작 그거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찍는 것도 하긴 하지. 그런 쪽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친구는 맞아. 왜냐면 한 군데 있는 거에 되게 버거워하거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지금은 곧 2, 3년 정도 되면 문서는 잡고요. 그리고 조금 들어오는 수준은 일단은 아버님 건강 자기 건강 보험 많이 들어나요. 그러니까는 대장 검사를 자주 해봐야 돼. 건강 관리 잘하세요. 여기까지.